안녕하세요. 러셀 대치에서 2월 낸수 정규반부터 공부하여 한림대학교 외과 수시 지역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강민재입니다. 한림대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은 강원 지역 재학생 및 졸업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학종 지역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가 3합4로 높은 편이고 면접은 MMI 면접으로 진행되어 면접에서의 좋은 결과도 크게 요구되는 전형입니다. 제가 수시 합격을 위해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준비했던 것은 수능이었습니다. 재수 시기에는 이미 내신 확정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 것이 합격에 가장 중요했고 이에 목표를 만점 가까이 설정하여 최대한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에도 제 자신을 믿고 목표를 낮추지 않은 것이 멘탈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 시험에서 성적이 낮게 나와도 수능날 내 성적은 언제나 만점이라고 생각하며 제 자신을 믿고 달려나간 것이 마지막까지도 버티게 해준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체력적으로 힘들 때 공부 외에 휴식을 취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수험생활에 지칠 때 점심 먹고 산책을 하고 온다거나 쉬는 날에 바람을 쐬고 다시 공부에 집중했던 것이 체력관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자관의 장점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담임선생님들께서 주도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학원 시스템 덕분에 주변 학생과의 친목처럼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자관 내의 관리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부에 방해되는 온도나 소음 등의 요인을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빠른 조치를 통해 조정되어 공부하는 데 집중을 뺏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월간 장연진과 같은 러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제 상태를 점검하고 매대표 모의고사와 코알 모의고사와 같은 실전 모의고사로 수능장에 서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봄으로써 실전 감각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러셀 현장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 바자관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의실까지의 이동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습 시간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좌석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앞자리를 막기 위해 줄을 서는 등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었습니다. 가장 도움되었던 수업은 정훈 선생님의 화학 수업이었습니다. 문제 풀이에 필요한 개념들과 여러 스킬들을 체화하도록 해주시면 물론 파이널 기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프로그램과 그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실전 감각을 크게 키울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수험 생활은 장기전이다 보니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내일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꿈꾸던 곳에 다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5 수능 화이팅입니다.